Let's go. 제가 어제 한 말이요. 파스타를 왜 나랑 같이 안 먹고 다른 사람이랑 먹으러 갔냐고 했던. 그말 완전 친구로서 한 말이에요. 아니, 여자들은 원래 그래요. 내가 학교 다녔을 때 내가 제일 친한 단짝 친구가 다른 친구랑 떡볶이 먹으러 간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. 막 친구 뺏긴 기분인 것 같고.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로펌에서 제일 친한 단짝 친구잖아요? 딱 붙어서 같이 일하지? 같이 밥 먹지? 같이 사건 처리하지? 이보다 더 친한 친구가 어딨겠어요? 근데 그런 내 단짝 친구가 다른 사람이랑 파스타를 먹으러 간다니까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요. 조금요, 완전 조금. 내가 좀 유치하죠? 내가 이 얼굴만 동안인 게 아니라 마인드까지 좀 동안이라서.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제 있었던 일은 좀 잊어달라고요. 알겠죠? 안녕하세요. 빵빵년생 김유리입니다. 저는 군포에서 태어났고, 그리고 제 키는 제가 작년에 고소공포증 때문에 20cm를 잘랐어요. 지금 현재 그래서 155입니다. 취미는 이제 유튜브 보는 것도 좋아하고, 이제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,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살면서 제 이름으로 된 책을 하나 내고 싶어서 간간이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기는 제가 얼굴이 다양하다고 친구들이 이제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 뷰티 인사이드라고 얼굴이 막 변하는 그런 영화랑 드라마 이렇게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요즘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싶어서 동물을 한번 따라해보자 해가지고 요즘 연습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해보자라는 마인드입니다. 일단 제 미래에도 이제 많은 기회들이 찾아오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기회를 그렇다고 놓쳐버리면 미래에 있는 기회는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. 안녕하세요, PD님, 감독님. 이제 저는 되게 아담한 사이즈를 가진 배우입니다.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의 역할을 소화할 수 있기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나 오늘 진짜 진짜 좋은 일 있어서 못 갔어, 학원. 엄마 만났거든. 진짜 오랜만에. 엄마가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가지라면서 5천만 원도 주고 갔어. 나 이제 완전 부자야. 평생 아는 척 하지 말고 살지. 5천만 원 줬으니까 그걸로 혼자 잘 살아보래. 자긴 재혼한다고. 어떻게 그래, 엄마란 사람이? 어떻게?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엄마, 엄마가 이제 난 도대체 지금 뭐하고 지내냐고 하잖아. 나 지금 열심히 대본도 보고, 찾아보고, 공연도 준비하고, 프로필도 찍고 있고,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,
내가 잘 커서 호강시켜줄게. 네, 자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넥스트.